은서는 딸을 종 한자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. 이 학습의 특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. 딸을 종입니다. 섣불리 해보면, 분해해 보면, 그럴척이죠. 그럴척. 사람인 두 개는 딸을 종입니다. 앞선 사람, 뒤에 가는 사람, 따라가죠. 딸을 종입니다. 그다음에 글자가 알릴복자입니다. 또는 전복자라도 하죠. 다음 맨 아래 부분이 사람인입니다. 이 딸을 종에 맞게끔 결합을 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사람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따라가는군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인일조라는 얘기입니다. 이인일조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, 사람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. 그래서 딸을 종입니다. 이 한자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걷는 것 외에 말 타는 거, 그죠? 말을 이용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걸어가야 되겠죠. 양반과 하인이 외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. 하인은 당연히 보디가드겠죠. 그래서 딸을 종이 되겠습니다.